이번에 진짜 양 선수가 그도록 네. 그토록 바라고 바랐던 허준과 강민의 대결이에요. 그렇죠. 앙숙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하도 허준. 하도 허준. 그리고 저쪽엔 죽민이라고 써 있었어요. 자, 허준과 강민 어떤 덱으로 또 어떻게 진검승부를 펼칠지 정말 기대되는데요. 1세트 가보자. 자, 먼저 허준 선수가 선픽이에요. 비디노 아미프. 이거 타쿠야가 좋아하는 건데 먼저 그렇죠. 예, 가져간대요. 이걸 고르면 상대방이 못 고르잖아요. 네. 그게 좀 힘들죠. 아. 상대방한테. 불뱀, 불사제. 저는 이거 하나를 고민. 암 전투 메머드는 가는 게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유지력이 굉장히 좋아서. 스킬 쿨타임도 짧고요. 아까 허준 선수가 그래서 암끼리를 배는 풍 그리폰. 완전 공속 리더. 네. 자, 하나 불 두고요. 드래곤을 꺼내 들었고요. 아, 울키메라까지. 사기예요 이게. 저 두 개가 완전. 그러니까요. 사기죠. 그동안 이걸로 타쿠야 많은 네. 허준 선수가 자랑하는 것을 들으면서 지금 방송을 했을 텐데. 준영은 언제나 보면 여기까지? 밸런스를 중시합니다. 네. 공중 버프, 상대 반각 그리고 광역 스킬로 인해서 상대에게 좀 위협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잘 가져가거든요. 반면 실프. 네. 미니는 약간 애매한데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 뭘 선택해야 되나? 네, 굉장히 전략적인 것을 원해서 강민 선수가 이 프로그램에 투입이 된 거였는데 저 힐 할 수 있는 대로 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불사제 네. 네. 벤이 중요하죠. 네. 그렇죠. 벤이 중요하죠. 근데 이게 벤이 됐을 때 가장 사실 이 벤에서 아쉬움을 느꼈던 게 물발키리. 물발키리. 예. 물발키리를 지금 뺀 이유가 불 드래곤과 물 키미라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벤 시켰어요. 근데 아까 허준 선수가 그 물발키리 버티는 거 보고 그것 때문에 아마 벤을 하지 않았을까. 자, 물실프 그리고 아미프를 각각 리더로 예, 올려놨습니다. 공속 그리고 체력. 자, 일단 공속 리더를 뒀거든요, 강민이. 네. 그러면 맞죠? 선턴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선턴을 잡았을 때 가속으로 아마 채울 거예요. 역시. 네, 그렇죠. 순풍. 그렇죠. 쭉 채우고 여기서 사실 애매한 게 원래 불사제가 선턴 잡고 그냥 면역 무적 걸어버리면은 그 상대의 어떤 공격에도 무기로 돌리는데 지금 걸어봤자 내가 공격을 해야 되는 그렇죠. 턴이라서 예. 그게 다 틀려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연타를 노리겠죠? 페이스토로 대박을 예. 한번! 대박! 오, 다, 초대박! 다 얼었어, 다 얼었어. 초대박! 다 얼었어. 아까 이거 한번 경험해봤잖아요. 그러니까요. 타쿠야, 그때 다 얼어버리면 진짜 저도 얼어버려요. 자, 이거 근데 이번 턴에도 무적 쓸 필요 없어요. 예, 그렇죠, 평타가 그렇죠. 났습니다. 예. 그리고 이 다음에 또 불뱀의 턴이거든요. 불뱀이 크립 팍팍! 그러면 또 공진 또 증가! 네, 네. 또 이제 풍그리폰 왔고 옆에 있는 물실프의 턴이 오거든요? 맞습니다. 여기서 드래곤 보내야 되는데 아 근데 물키메라 쪽으로 아니 내 사이클론! 아, 자 불드래곤이 아직까지는 체력이 좀 남아있고요. 아오 허준이 아, 왔어요! 자, 네. 자 공격게이지 자 이렇게 되면 증가. 파이어브레스로 모두 지금 턴 증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보내버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불드 때리면 돼요. 불드 때려서 HP 압박 더 넣고 근데 불드를 왜 고결한 협상으로 때리죠? 아 그냥 평타로 때리면 네. 서로 본인들이 플레이할 때보다 여기 앉았을 땐 아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다들 그런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저는 실은 제가 할 때보다 이거 보는 게 더 재밌어요. 아 그렇죠. 네. 네. 그래서 훨씬 더 정확하게 네. 아 이거 해야 되는데 막상 선수를 할 때는 자, 조금 물품. 긴장감이 있어요. 네. 시간이 제한이 있다는 게 이게 또 터졌어요. 네. 질품 죽었네요. 어? 왜 불뱀을 안 때렸죠? 그러게요. 스턴 체력도 얼마 없었는데. 네. 어 불드 자 불드가 드래곤 네 아직은 실패요. 네 비디노 지금 턴 없 그 힐 없어요. 네. 그래서 드래곤한테 하면 먼저 보내죠. 자 불드래곤을 먼저 잃어버렸습니다. 허준. 자 몰키가 그냥 때려야죠. 그렇죠. 그렇죠. 역시. 다음 턴 또 왔어요. 네. 또 때리면 되죠. 대박. 또 잡았어요. 이야. 그리고 기가 크러쉬 스턴 기절 보셨어요. 기절. 지속 피해. 아 이 지속 피해도 은근히 아프죠. 지속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체력의 5%. 다시 한번 공속. 아 이건 끝났네요. 좋고요. 분쇄. 네. 끝났어요. 아 물실 끝났어요. 야 이
이게 은근히 약간 초반에는 네, 먼저 하나를 보내서 아 빨리 끝내라 아, 뭐 거의 그런 느낌이에요. 아, 자동 돌리기 돌 자동 돌리기 자동 자동으로 돌리고 있어 지금. 자세. 어, 거의 딱 진짜 사장님 느낌. 자, 첫 경기 끝납니다. 지지. 허준의 승리. 아니 강민은 지금 타쿠야에게도 패하고 허준에게도 패하고 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 정말 어, 강민 선수의 표정이 지금 귀빨개지면서 죽을 상이에요. 약 오르죠. 약 오르죠. 지금 자신이 이 세 명 중에서 플레이 타임도 제일 많고 그렇죠. 룬도 제일 좋고 백도 네. 가장 다양한데 그러니까요. 뭔가 이렇게 자꾸 지고 있거든요. 아니 왜냐면 안 봤습니까? 저 정말, 같아도 진짜 귀 빨개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머너 조어를 한 시간으로만 따지면 강민이 1등이에요. 저랑 허준이를 합쳐도 안 됩니다. 안 되죠, 안 네. 되죠. 정말 이 사람은 개인 생활이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모든 것에 매진했습니다만 아, 지금 연패를 거듭하고 있습니다.